주사를 맞는 게 다가 아니에요. 맞는 사람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강남역에 세르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오늘은 리쥬란 맞기 전후에 내가 준비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병원에서 하는 시술 중에서 피부를 어려지게 하는 시술들이 몇 가지가 있죠. 리쥬란, 샤넬 주사, 물광 주사, PRP 연어 주사, 아기 주사, 프락셀, 플로라셀 등등. 와, 정말 많네요. 근데 이런 시술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프다. 두 번째, 시술 후에 얼굴이 붉어지거나 바늘 자국이 있다. 네, 맞아요. 이런 시술들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얼굴에 상처를 일부러 내는 거예요. 일부러 얼굴에 상처를 내서 회복하는 힘을 이용해서 얼굴이 더 나아지게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세기와 회복하는 힘, 이거의 밸런스가 중요하고, 둘 중에는 상처를 회복하는 힘이 더 중요해요. 그래야 부작용도 덜하고 효과도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내 몸의 상처를 회복하는 힘을 키울 수가 있는지 시술 전후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시술 전에 해야 될 일입니다. 첫 번째, 비타민C를 2-3일 전부터 드시고 있으면 좋아요. 상처를 회복시키는데 비타민C의 혈중 농도가 높으면 좋거든요. 알약으로 드셔도 좋고, 레모나, 비타오백 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충분한 수면 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학생이라면 시험 기간이거나 직장인이라면 프로젝트 막바지 맨날 야근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좀 좋지 않아요. 자, 세 번째로 다이어트하는 중이 아니면 좋아요. 리쥬란은 주사로 상처를 내고 회복하는 힘이 중요한데요. 다이어트 중에는 상처 회복력이 약해지고 피부가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 지장을 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심신이 평안해야 돼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2-3주 이상 지속되면 몸에도 슬슬 이상이 옵니다. 걱정거리가 있다든지, 돈 주고 못 받은 게 있다든지, 누가 미운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스트레스를 다 피할 수는 없지만은 걱정과 고민으로 원래 없던 불면증이 이제 왔다 그러면 그건 피해서 하는 게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자, 이제 우리가 시술 후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첫 번째로 시술 받은 얼굴이 항상 촉촉해야 돼요. 수분크림을 한 열흘간은 촉촉하게 발라주세요. 아니, 리쥬라는 건조함을 개선시켜준다고 해서 맞았는데 오히려 왜 건조해? 사기 아니야? 아, 네. 상처가 회복될 때는 원래 건조하고 물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리쥬란을 주사하는 그 행위도 상처기 때문에 수분크림을 많이 발라주세요. 건조해지면 더 발라주시고요. 마스크팩도 도움이 됩니다.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는 회복력이 느려져요.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특히 상처 회복은 처음 며칠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충분한 수면과 휴식. 리쥬란 시술 직후에는 얼굴이 이제 볼록볼록해지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만나기 어려우니까 이제 아유, 난 뭐 며칠 동안 그냥 망쳤다, 밤새 게임하거나 영화를 보실 수가 있어요. 사람을 못 만나니까. 저도 예전에는 얼굴에 상처내는 시술들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마음 알고 있습니다. 밤에 미드보고 하는 거 완전 꿀잼이잖아요. 하지만 아시죠? 밤 10시부터 2시까지 성장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죠. 성인의 회복력에도 도움이 돼요. 절대적인 수면 시간도 중요하고요. 자, 세 번째로 비타민C. 아까 리쥬란 시술하기 2-3일 전부터 드셨던 아까 그 비타민C 계속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드실 수 있으면 오래 드셔주세요. 최소한 2주는 드셔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처 회복은 초반이 되게 중요해서요. 자, 네 번째로 단백질 섭취. 자, 우리가 상처를 회복하는데도 단백질이 필요하고, 자, 우리가 얼굴 중에서 복구하려고 하는 그 콜라겐의 원료는 단백질과 비타민C예요. 잘 드셔주세요. 좋아요, 구독. 아참, 그리고 회복력과 상관은 없지만 이제 멍이 들 수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찔렀으니까 멍을 덜 들기 위한 조치로 홍삼, 오메가3 이런 건강보조식품들을 일주일 전부터 끊습니다. 그리고 생리기간도 피해주시면 좋고요. 그런 것들은 지혈이 잘 안되거든요. 최대한 멍이 덜 들게 하기 위해서 저랑 어시스트해주는 선생님 둘이서 이제 계속 지혈 하면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지혈이 원래 잘 될 수 있으면 좋잖아요. 뚝탁. 오늘의 요약. 두둥탁. 리쥬란 맞기 전에 해야 될 일. 비타민C, 충분한 수면, 다이어트와 스트레스를 피할 것. 리쥬란 맞은 후에 해야 될 일. 비타민C, 수분크림 잘 바르기, 충분한 수면, 단백질 섭취.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은 아름닥터 인스타그램에서 저한테 쪽지를 보내주세요. 유튜브에는 없는 정보와 짧은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이었습니다. 안녕.